그 아스파라거스는 옛날부터 그 비뇨기 계열에서 좋은 식재료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일단 그 아스파라거스에 있는 영양소들이 그 콩팥에 있는 세포 활동을 활성화시켜서 콩팥의 뭐 역할 또는 재생들을 좀 원활하게 이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변이 잘 나가려면 요로로 이제 물들이 빠져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담석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담석의 원인이 되는 산이나 염분을 용해해주는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스파라거스에 들어있는 천연 이제 화합물들이 이뇨작용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이제 콩팥에 아무것도 남지 않고 잘 바깥으로 빠지게 도와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히비스커스는요, 저는 최근에 알았거든요. 그 전까지는 너무 생소했는데 이 꽃이 우리나라에는 잘 피지 않는 꽃이죠. 그렇죠. 원산지가 아프리카고요. 아프리카. 열대지방에서 자라니까 우리나라에서 잘 피지 않습니다. 멀리서 피네요. 멀리서 피어요. 그런데 단순히 예쁜 꽃뿐만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아프리카에서는 기원전 4000년 전부터 약재로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더운 열대 지역에서 몸을 식혀주는 식재료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비스커스가 그렇게 신장에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히비스커스를 이렇게 딱 먹어보면 꽃인데 시큼해요. 네, 그 시큼한 맛을 내는 게 바로 구연산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들어봤어요. 예. 네. 그런데 이 구연산 성분이 요산 배출을 도와줄 뿐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체내 독소와 나트륨도 배출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건강한 사람들과 신장 결석이 있는 사람들에게 각각 히비스커스 차를 하루 두 잔씩 15일간 이제 먹였더니 두 그룹 모두 요산 배설량과 제거율이 증가했다라고 되는 거죠. 덧붙이자면 히비스커스에는 색소 성분인 퀘르세틴이 있어요. 이 성분은 나트륨 배출에 또 칼륨처럼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또 항염증,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체내의 산화질소의 형성을 촉진을 시켜주는데 이 산화질소가 하는 역할이 혈관의 탄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체내의 각 세포의 기능을 촉진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물 실험에서도 히비스커스 추출물을 복용한 쥐에서 나트륨 배설량이 1.9배 정도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신장의 여과율도 48% 증가한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에 얘기했던 세 가지, 계피, 아스파라거스, 히비스커스. 요 세 가지 모두 다 칼륨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나트륨 섭취가 많다 보니까 칼륨이 원활히 들어가줘야지만 이 두 가지의 무기질의 밸런스가 맞으면서 원활하게 이제 그 수분들이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이 세 가지 모두 다 그런 이제 칼륨 함량이 높고 결국 몸에 이제 붓기를 빼주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콩팥이 건강한 사람의 얘기고 이미 콩팥에 이상이 생겨서 질병이 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 칼륨이 제대로 몸 밖으로 배출이 안 될 경우에 오히려 칼륨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 부정맥이 생긴다든지 하는 고칼륨 혈증이라는 문제 때문에 심각할 수가 있어요.